서울대 2017년 올해군 관광 협의회 발표식 및 취임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종전 관주도의 관광진흥체계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민간중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특히 관광도시로 선정된 곳은 2016년에 관광협의회를 필히 구성하도록 권유를 받아 관광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법인 등기를 필하여 정식으로 보령군 관광협의회 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명실공히 전체 회원과 여러분 내빈분들을 모시고 보령군 관광협의회 발대식 및 이상용 회장님의 초대 회장님 취임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령군 관광협의회는 관내 각 분야를 아우르는 관광의 중심으로 종합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한 번쯤 가고 싶고 또 한 번쯤 살고 싶은 도시 보령군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령군 관광협의회가 선봉에 서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수렴하여 보령 관광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17년을 대표하는 한국의 관광도시에 3개 지역의 강릉시와 광주남구와 우리 고령이 선대된 이 2017년이 하나의 또 관광협의회가 이렇게 출범함으로써 정말 정부 시책에 또 이렇게 새로운 또 고령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정말 서로가 격이 맞고 정말 모든 부분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정말 순조롭게 가는 그런 하나의 징조가 아닌가. 정말 하나의 관광의 도시로서 또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또 하나의 힐링의 또 내포체 메카로서 이런 부분을 다 갖춰줘서 정말 작지만 강한 그런 자치단체로서 관광도시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관광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군이 관광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관광 고령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리더는 나를 따라라 앞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우리 지상용 회장님은 보면은 모든 사업에서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원진들, 부회장님들, 감사님들 전부 임원진들이 보면은 고령의 최고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관광협의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령군 관광균형을 위하여 우리 기업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존중하고 하나, 우리는 글로벌 관광성공에 적응하고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보령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 목표를 가지고 전 국민이 관광도시 보령을 만드는 데 협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